사람들이 제일 좋아했던 게 그거야. 무조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나쁜 일을 절대 없어 나는. 그 예를 들면은 내가 그때 우울증에 걸렸다. 오히려 좋아. 책 쓸 때 나중에 우울증을 써먹어야지. 약간 이런 나 그런 시절 겪었다. 이런 얘기 얘기거리에 된다. 근데 그거 우울증 진짜 힘들 때 그 생각을 하는 거야. 그렇지. 내가 공황장애 왔어. 그러면은 자 이거 공황장애 나중에 얘기할 거리 되겠다. 뒤졌다. 스토리 나왔다. 뒤졌다. 오케이. 어차피 10년 뒤에 편해질 사이라면 그냥 처음 만났을 때부터 편하면 안 되냐? 오늘의 10년지기는 디자인하는 사람. 내가 약간 선망과 동경에 대한 동경의 마음을 갖고 있는 그런 직업이 약간 예술 쪽에 있는 직업인데, 그래서 오늘은 그냥 내가 궁금한 것들. 디자인을 하면 인스타를 주 채널로 맞아. 활동을 하고 있고 28만? 29만 됐어. 29만. 아, 29만. 이 책이 나올 때 27만이었는데 한 3일 만에 29만 또 됐어. 한 1만에서 29만, 20만 가는 데가 한 달인가 두 달. 그러니까 엄청 그냥 이렇게 확 떠버렸어. 그러니까 내가 이 디자인 콘텐츠 시작하고부터 인스타 자체는 원래 이제 오래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거 이제 컨셉으로 디자인 알려주는 거 시작하자마자 탁탁 올라간 거지. 2020년 전까지는 자전거 관련 콘텐츠 하다가 그때는 이제 한 3,000명 팔로워.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콤보이라는 캐릭터 만들고 에세이 같은 거, 글 같은 걸 이제 썼는데 그때 이제 한 만 명으로 올라갔다가 갑자기 뭐 어떤 계기로 디자인 하게 됐는데 그때 시작하고 만 명에서 뭐 15만, 20만 그냥 바로 가버렸어. 내가 오늘 이력을 또 보니까 이력이 또 재밌는 게 모두가 다 궁금해할 것 같은 이력인데,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 군대 얘기하면 내 군대가 막 이렇게 하는 거지. 자전거 얘기하면 나도 나도 국토정주 했었고 와이프랑 같이 해고 혼자서도 뭐 무전여행 뭐 2, 3일 이렇게 하고 쫙! 이런 얘기 하는데 그거 이제 거의 입문급. 나는 입문급. 시작할 때 모두가 다 하는 거치는 그거. 그래서 자전거를 어떻게 접해서 14개 국가? 21만 키로? 2만 키로에 21만 미터로 올랐어, 고도를. 아, 2만 키로에 2만 키로, 21만 아니지? 2만 키로. 2만 키로. 그렇지, 그렇지.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네가 좀 해줘봐. 어떻게, 왜 자전거를 타게 됐고 어떻게 계속 자전거만 타게 됐는지. 그 뭐 보여줄 게 있는데 하나 가져왔다. 그 자전거를 이제, 그러니까 사실 이런 이야기를 내가 하고 싶은데 내 인스타에 사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렇지, 그렇지. 왜냐면 디자인 알려주는데 갑자기 자전거다 뭐 시작해서 했다 이런 게 얘기할 수 없으니까 유튜브 채널 이런 거 나오는 것도 사실 그런 목적이고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으니까 털고 싶으니까. 이게 이제 내가 군대에 있을 때 휴가 나와서 그냥 서점 갔다 우연히 발견한 책이야. 그냥 이게, 서점에 가서? 네, 이게 이제 유혹하는 자전거라는 책인데 미하엘 엠버허라는 수집가인데 돈 많은 수집가인데 창고에다가 자기 자전거들 모아놓은 거를 이제 찍은 거야 이제 그거를. 내가 처음 이 책을 봤는데 자전거들 이 디자인이 워낙 다양하고 이 데칼이랑 이런 게 너무 예쁜 거야. 진짜 그, 진짜 예쁘다. 그때부터 이제 자전거 디자인에 관심이, 일단은 자전거에 관심이 가기 시작했지. 원래는 자전거에 관심이 없었다가 운동 자체를 원래 잘 안 했어. 완전 이걸로 이거 디자인 너무 예쁘다. 그래서 자전거를 한번 사고 싶다, 타보고 싶다라는 마음을 한데 그때부터 이제 미친 듯이 이제 그 사지방 가서 자전거에 대한 공부하고 돈 모으기 시작했지. 1년 동안 모아가지고 110만 원인가 이제 모아서 바로 120만 원짜리 자전거 샀어. 아, 뭐 샀어? 그때 친일리라는 로드바이크인데 타니까 타는 건 더 재밌는 거야. 이쁜 거보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자전거 미친 듯이 타기 시작했지. 그래서 국토정주가 그 시작한 해에 그냥 바로 시작 바로 했고 하고, 제주도 이제 한번 자전거 또 가져가서 타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한라산 또 타고 천백고지. 그때 이제 또 해외여행을 처음으로 대만으로 갔는데 자전거 비행기 싣고? 그 바퀴를 빼가지고? 구매한 다음에 자전거 실을 수 있는 캐리어가 있어. 전용 캐리어가. 그러니까 바퀴를 양쪽에 끼고 그렇지, 프레임을 그렇지, 가운데다 그렇지. 고정시키면 위탁선물로 이제 보낼 수 있는데 그걸로 해서 보내서 이제 그게 시작된 거지. 거기서 대만에서 자전거를 타고 그래서 이제 너무 재밌다 해가지고 미친 듯이 또 자전거 스팟 찾아다니고 약간 도전 정신 그게 또 있어가지고 일단 다 타봐야 된다. 그래서 막 돌길 있는 막 그 파리로베라는 길 이런 데도 타보고 그때 이제 자전거를 너무 좋아서 타다 보니까 이걸 또 사진을 또 남기고 싶다 한 거야.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사진 찍기 시작했어. 그래서 블로그를 했지. 네이버 블로그가 그때는 막 저기 할때 시절이었으니까 약간 자전거 쪽 블로그였었던 거. 그래서 자전거 쪽에서는 그래도 조금 알려져 있었어. 어쨌든 학생이니까 돈이 없잖아. 그렇지. 그래서
근데 또 사고자 싶은 자전거가 투르 드 프랑스에 나오는 선수들 자전거도 사고 싶은 거야. 근데 그게 보통 한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그때 가격으로 정도 했단 말이야. 학생이 살 돈이 어딨어. 대리만족으로 그리기 시작했지 자전거를. 일러스트레이터로 배워가지고 자전거를 그렸어. 아 일러스트로? 투르 드 프랑스에 22개 팀이 나오거든 매년. 근데 그게 이제 그 디자인이 계속 바뀐단 말이야 자전거가. 그럼 난 22개를 이제 매년 그리기 시작한 거지. 아... 그래서 이제 그거를 포스터로 만들었어 자전거를. 그걸 블로그에 올렸는데 사람들도 이거 비싸니까 못 사니까 나도 이거 갖고 싶다 해서 포스터를 팔아달라고 한 거야. 그래서 그거를 블로그에서 팔았는데 매년에서 팔다 보니까 그 수익금으로 그 자전거를 샀어. 그 의미 있다. 일단 그치 그 이미지. 근데 그때 진짜 미쳤었어. 잡이 없었어? 그 전까지는? 뭐지? 원래는 그 유럽으로 그 워킹홀리데이 해가지고 유럽 여행을 돌려고 했는데 채용을 한대 자전거 회사에서. 그래서 지원을 했는데 된 거야. 근데 거기가 자이언트라는 자이언트 너무 잘 알지. 세계에서 가장 큰 이제 자전거 회사의 마케팅 팀이었던 거야. 그래서 들어갔어. 근데 여기 워킹홀리데이에서 내가 알바하는 것보다 돈 많이 주네? 하는 거야. 그래서 그럼 여기서 그냥 돈을 모아서 가서 놀아야겠다. 해가지고 한 2년 동안 이제 자이언트에서 일도 했었어? 근데 그때도 영어를 아예 못했거든? 근데 그냥 내 포트폴리오만 보고 뽑아준 거야. 그러니까 영어 면접도 봤어. I love bicycle 한마디 했어. 아무튼 그래서 회사 가서 한 2천만 원 모아서 1천만 원으로 유럽여행 다니기 시작했지. 근데 그 1,000만 원을 1년 다녔어. 그냥 결국은 프리랜서 혹은 알바식으로 계속 벌어서 여행 가고. 맞아. 벌어서 여행 가고. 맞아. 그렇게. 그게 이제 20대 때 계속. 몇 살까지? 28, 7몇 달? 불안하진 않나? 그때 그냥 몰라. 그때 자전거 그냥 아예 눈이 돌았어. 불안한 게 없었어? 나 이런 게 너무 싫어. 어떻게 이렇게 불안함 없이 이렇게 쭉 갈 수 있을까? 내가 그 TCI라고 혹시 알아? TCI 검사? 심리 검사? 아니 몰라. 아무튼 그 검사가 있는데 거기 보면 항목이 자극추구형, 위험 회피형, 무슨 사회성 뭐 이런 게 있단 말인데 자극추구형이 100이야. 아 자극이 꼭 있어야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자극을 추구한 사람 있고 덜 추구한 사람 있잖아. 근데 난 완전 자극추구형, 도파민 그쪽이고 위험 회피가 0인 거야. 아...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거를 시도할 때 두려움이나 이런 게 없어. 두려움이 없는 거는 이렇게 내가 딱 보니까 가진 게 너무 많으면 두려운 게 없는 게 첫 번째야. 그거 가진 게 아예 없어도 아예 없어. 진짜 아무것도 두 번째.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뭐 줄 게 없으니까 놓기가 너무 편한 거지. 아 맞아. 그래 지금 요즘 생각이 들어. 요즘 그런 생각이 들어. 뭔가 요즘에는 그래도 뭔가 내가 올려놓은 게 있고 갖고 있는 게 있으니까 마음대로 막 못 떠나는 거야. 그거를. 그렇지. 이제 노가 막 이제 들어오고 사람들이 오 에이 형 오 이거 좀 해주세요 저거 좀 해주세요 막 돈벌이가 막 들어오고 있는데 미안해요. 나 잠깐 세계 여행 좀 갔다 올게요. 프랑스 좀 갔다 올게요. 이거 가능하냐? 그게 안 돼. 그러니까 사실은 자극추구형이었으나 이제 이쪽으로 오고 그치. 있을 수도 있다. 그거 없었으니까. 그러면은 그렇게 자전거 여행을 쭉 했어. 29살까지. 그리고 정착을 다시. 정착하기보다는 한국에 돌아왔는데 이제 돈이 빵원 통장이 이제 빵원 되니까 아 돈 좀 벌어야겠다 해서 자전거 매거진에 들어갔든지. 자전거 매거진에 미친놈이네. 뭐 자전거 옷도 팔아봤는데 뭐. 그래요. 그래서 자전거 매거진 들어가서. 그때 이제 사진 제대로 이제 좀 카메라 이제 배우고 글 쓰는 거 대표님한테 좀 배우고 책 편집하는 것도 배우고 자전거 포토그래퍼를 또 했어. 이제 자전거 사진을 많이 찍다 보니까 재밌으니까 사진 진짜 개못 찍었거든. 근데 이걸 계속 세계여행 다니면서 이것저것 보고 많이 찍다 보니까 는 거야 그게. 그렇지. 그래서 포토그래퍼 해가지고 뚜르드 프랑스의 한국 버전이 또 있어. 뚜르드 코리아라고. 아 그래? 지금은 없어. 지금은 아마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뚜르드 코리아의 오피셜 포토그래퍼까지 했었어. 프레스. 아 그래?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뭔가 하나 시작하면 그냥 미친 듯이 그냥 약간 파고드는 스타일이구나. 파고드는 이거 보고서 막 꼭 그거에 꽂히는 애들이 있어. 약간 그런 스타일이야. 전문적으로 디자인으로 이제 내가 돈을 벌어봐야 되겠어. 그런 생각 아예 해본 적이 없어. 그냥 무조건 자극추구야. 이거 재밌겠다 이거 하고 이거 재밌겠다 이거 하고 그걸 따라가다 보니까 그냥 이게 된 거야 지금. 그래서 다음에 또 다른 게 될 수도 있어. 그 갑자기 빵집 사장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거네. 근데 나는 그런 모든 것들이 내가 기초 디자인 감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다 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했거든.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이걸 만든 거야. 그 디자인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이 창업에 굉장히 유리하잖아. 유리하지. 뭐든지 유리하지. 엄청 유리하잖아. 옷 입기도 그러니까. 유리하고 인테리어도 마찬가지고 썸네일 만들기도 유리하고 그러니까. 근데 그 재능을 나는
어, 이거 왜 디자이너들만 쓰고 있지? 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알려줘야 되겠다. 이거를 많은 사람들한테 일반인도 쓸 수 있게 만들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얼마나 걸렸냐? 저 이거 만화책이어가지고 6개월 걸릴 줄 알았는데 1년 걸렸어. 그치. 아, 이거 1년 진짜 걸렸을 것 같아. 사실 나는 그 디자인을 잘 몰랐어. 그냥 감각으로 내가 세계를 다니면서 사진 찍다 보니까 저절로 늘어진 거야. 그냥 많이 하다 보니까 키워진 거야. 작업물 많이 하다 보니까. 계속 하다 보니까. 근데 그걸 나 모르고 있다가 어, 이거를 이론화 시켜보자 해가지고 만든 게 이걸로 이제 정리를 한 거지. 9개의 이론으로 만든 거지. 이게 사실 디자이너의 삶을 산 지 그럼 얼마 안 됐네. 나를 뭐라고 설명하기가 애매해. 저 디자이너입니다도 애매하고 마케터도 애매하고 크리에이터도 애매하고 포토그래퍼도 애매하고 왜냐면 다 하니까 하긴 또 다 하고 그래서 있고. 사실 지금 쓰는 게 크리에이터인 거긴 해. 내가 지금까지 배웠던 것들을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거를 목표로 해볼까? 가 이제 자전거 대신 거기 자리가 이제 잡힌 거지. 그래서 누구나 크리에이터가 될 수 있도록 한번 만들어보자 해서 그 도구를 만들자 해서 시작했는데 그게 이제 지금은 모티브가 된 거지. 근데 내가 타겟으로 한 사람들은 그래서 자기 일을 하는데 그거를 좀 더 잘 보여줄 수 있는 기술을 알려주는 거거든. 그런 거에 디자인을. 근데 그게 별게 아니야. 재밌을 엄청난 것 같은데. 디자인 스킬이 아니야. 그냥 완전 기본적인 것만 지켜줘도 엄청 큰 차이를 낸단 말이야. 근데 그거를 알려주려고 하는 거지. 근데 사실 디자인이라는 게 보통 생각하면은 뭐 색, 뭐 컬러, 네, 색이 컬러지. 컬러 아니면 뭐 비율 막 이런 거 얘기하잖아. 근데 자연스럽지. 컬러. 아무튼 그 시각적인 것만 생각하는데 결국 디자인도 다 인지심리학 안에 들어있거든. 어떻게 사람이 이걸 인식하는가. 이거가 사실 원래 근본이기 때문에 이런 시각적인 게 아니라 그런 것까지 나는 다 좀 다루려고 하고 있는 거지. 우리가 만나서 처음 내가 한 얘기도 아, 디자인 이런 센스 너무 갖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제일 많을 거 아니야. 너 수업을 듣는 사람도 그렇고 이 영상을 보는 사람도 대부분 그렇고 다 일반인이야 내 수업 듣는 사람들.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해? 아, 저 좀 센스가 없는 거 같아요. 어떻게 하면 센스를 좀 늘릴 수 근데 있어요? 사실 라고 얘기하면 뭐 어떻게 그게 센스가 재능 맞아. 감각도 재능이야. 근데 내가 하는 이 파트는 감각 그 재능 파트가 아니야. 이 위에는 감각의 영역이야. 여긴 타고난 재능이 있어야 하는 부분이야. 내가 지금 하는 부분은 감각이 없어도 누구나 그냥 연습하면 다 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러니까 수학의 천재가 아니어도 구구단을 하니까 그래서 책 이름이 디자인 구구단이야. 그러니까 보면은 지금 화면에 이렇게 놔두면 여기에 시선이 지금 제일 가잖아. 그렇지. 왜냐면 여기 채도가 제일 높거든. 그냥 그런 거야. 엄청 단순하지. 그렇지. 부각시키는 거지. 그러면 여기다가 내가 전달하고 싶은 내용을 넣으면 돼. 그게 끝이야. 근데 좀 단순한 이렇게 이론이야. 돼 있으면 막 산만하고. 그치. 그럼 그것도 이제 여기 동세라는 또 그 파트가 있는데. 야, 그러면 딱 봐봐. 이 공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사실 나는 이런 생각도 하고 우리가 보면 지금 뒤에가 되게 산만하잖아. 근데 대부분의 인터뷰 콘텐츠들은 뒤에의 배경을 되게 깔끔하게 하거나 단정하게 하거나 하거든. 근데 나는 사실 좀 너저분해서 집중이 안 되는데 그것도 약간 근데 이게 그 맛이 좀 있는 거야. 근데 그게 이거 구분해야 되는 게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거예요. 이게 무조건 이쪽에 이게 심리학적으로, 그러니까 인지심리학적으로는 여기 채도가 높은 게 맞아. 그럼 모든 디자인에 다 그렇게 해야 되는가는 또 아니야. 그치. 왜냐면은 고려해야 될 게 그거 있어. 추상적인 느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미지로 그 받아들이는 거 있잖아. 그거는 뭐 이런 집중 이런 게 아니라 전체적인 그냥 이런 느낌으로 보는 거야. 분위기로. 이런 느낌. 이렇게 지금 뭐 채도가 차이가 적으면 잘 안 보이고 채도 차이가 많이 나면 잘 보인다 이거잖아. 근데 이게 나쁜 게 아니야.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느낌이 그 잘 안 보이는 걸 떠나서 그 조합의 느낌, 뭐 그런 분위기 이런 거면은 그게 오히려 더 맞는 거야. 의도했냐 안 했냐. 그치, 의도가 중요해. 그러니까 디자인이 제일 중요한 게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게 무엇인가가 사실 제일 중요해. 그 예를 들면 인셉션 혹시 영화 알지? 그 포스터 보면은 사람 건물도 막 이렇게 뒤집어져 있고 사람도 막 여기 이렇게 여기저기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사실 디자인적으로 이 이론으로 보면은 엄청 산만한 디자인이야 그거는. 근데 영화에서 던지는 메시지 자체가 그거잖아. 엄청 혼돈 이런 거잖아. 그래서 혼돈하게 디자인을 한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은 그게 이 이론에는 적합하지 않지만 디자인적으로는 잘 전달되는 디자인, 좋은 디자인인 거지. 그러니까 그런 거를 같이 생각을 해야 된다. 디자이너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이 되게 많잖아. 근데 디자이너가 되게 나는 어렵다고 왜 생각을 하냐면 사실 디자이너가 박봉이 많아. 그치. 대부분이 박봉이야. 사실 시작할 때 뭐 대기업에 디자이너로 빡 들어가지 않아서 그리고 대기업도
진짜 코어 디자이너는 몇 명 없고 대부분 외주. 그치, 잘하는 사람들. 그리고 나와서. 그러면 이제 결국 외주로 시장으로 가면 결국 처음에 내가 그 시장에 딱 들어간다? 못 이기지, 경쟁력 없지. 오, 급여가 그 제일 좋은 게 뭔지 알아? 이거를 배워. 그 어느 정도 디자인에 대한 지식을 갖춰. 그 사람들 고용하는 게 제일 낫지. 그게 제일. 근데 고용할 때도 내가 이걸 모르지? 그럼 이 사람이 좋은 디자인인지 안 좋은 디자인인지 몰라. 그게 사실 문제야. 그 복불복이야. 그게 문제야. 그래서 난 그래서 내 거 들어온 사람들이 대표나 마케터들, 그러니까 디자이너랑 소통해야 되는 사람들이 들으러. 어차피 이거 배워봤자 디자이너 언제 돼? 그 사람도 언제 이겨? 못 이기지. 못 이기지.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소통하고 내가 이게 맞다 틀리다를 판단할 정도로만 배우는 사람들이 오는 거야, 나한테는. 나는 여기 누구나 크리에이터가 될 수 있다고 내가 항상 그 영상 뒤에다 붙이거든. 근데 누구나 크리에이터가 될 수 있어. 근데 쉽게 될 수 있다고는 안 했어. 아, 그렇지. 그러니까 아, 쉽게는 안 디자인 되지. 감각도 키울 수는 있어. 근데 쉽게 키울 수는 없어. 아, 당연히 안 되지. 근데 그걸 나는 쉽게 만들어주는 사람인 거야. 신이네. 아, 신 아니다. 도와주는 거지. 기존에는 어려웠다면 조금 난이도 낮춰주는 역할 정도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원래는 내가 디자인 감각 키운 거는 이 자전거 포스터를 디자인하면서 키웠잖아. 근데 그러려면 일러스트레이터도 배워야 되고 뭐 프로그램 하고 막 컴퓨터도 있어야 되고 한단 말이야. 근데 그거를 생각해보니까 그게 아니어도 핸드폰으로 그냥 요즘 사진 찍는 걸로도 할 수 있는 거야. 똑같아. 사진 프레임의 사각형으로 구성돼 있잖아. 그 안에 내가 물체를 위치를 여기다 놔두고 배경을 이만큼 지정하고 이렇게 찍으면 그게 디자인인 거야. 그걸로 연습을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그 과제가 사진으로 돼 있는 게 돼 있어. 사진 찍고. 그러니까 사진으로 디자인 감각을 키우는 거지. 아, 사진으로. 재밌어. 근데 나는 좀 오프라인 수업을 하고 싶은데 몇 번 했었거든. 근데 문제가 내 몸이 묶여 그러면. 난 좀 자유롭고 싶어서 이거다 저거다 하고 싶은데 고정적으로 수업 있으면 내가 어딜 못 가잖아. 그렇지. 그래서 아직 수업을 안 연 것도 있어, 오프라인 수업. 요즘에도 자전거 타? 요즘 잘. 요즘엔 또 다른 취미 꽂혀가지고. 취미를 진짜 많이 했어. 요즘에는 뭐? 클라이밍 하긴 하거든. 아, 그래? 실내암벽. 아. 근데 예전에 막 스케이트보드도 했었고 서핑도 했어. 그래, 스케이트보드 타고 이렇게 까부는 사진도 있더라고. 그거 하다가. 그것도 엄청 미친 듯이 빠져가지고 막 그 트릭 하는 거 알리하고 그 하다가 떨어졌는데 갈비뼈 부러진 거야. 아예 두동강 나가지고. 그래서 그것도 안 타고 서핑 하다가 또 서핑 갈비뼈 이쪽도 부러지고. 서핑이 좀 위험하다고 그랬지. 그것도 발리 가서 하다가. 그러니까 뭐든 시작할 때 다 제대로 하는 편이야. 가볍게 시작하는 게 잘 없어. 그러니까 이제 살짝 하고 조금 천천히 이런 게 없네. 그냥 무조건 푹 빠져가지고 이거 와서 근데 그리고 끝날 때까지 뭐 하면 뭐 이거 있잖아. 그러니까 서핑하면 발리 이거 있잖아. 그럼 일단 발리로. 아. 그 MTB도 처음 타봤거든? MTB 처음을 알프스에서 타봤어. 아. 거의 죽을 뻔하긴 했지만 어쨌든. 약간 그런 스타일이야. 자극추구형. 그게 사실 쉽지 않은데. 내 생각에는 그런 성격들이 기질이랑 환경인데 기질적인 것도 있지만 부모님이 그냥 너 알아서 살아라. 박목형 좀 스타일이었어, 내가. 그래서 너 하고 싶은 거 하. 근데 그리고 내가 어렸을 때는 그래도 좀 잘 살았었거든, 집이. 아버지 이제 사업하고 했는데, 뭐, 그게, 그래서 뭔가 뭐 하고 싶다 그러면 다 사주거나 다 해주거나. 이게 있었구나. 근데 그렇다고 내가 의욕이 막 엄청 많다? 이런 것도 아니었고, 그래서 학교를 그만둔다고 했을 때도 그냥 별 반대나 이런 것도 없었어. 그건 또 의외일 수 있는 게 집안이 조금 잘 사는 집안이면. 아, 근데 보통 우리 집이 고등학교 때 무너졌거든. 아. 그래서 0인 상태였어. 집도 0이었어. 나도 0이고. 그럼 좋지. 근데 이제 마음 편하지. 원래 이제 좀 독립적인 성격이고 집 자체도 다 독립적인 성격이라 그냥 그때. 그리고 나는 21살 때 나왔거든, 집에서. 아예. 그래서 자취를 내가 반지하에서 시작했어. 300에 30인가 해서 완전 서울역 뒤에 이제 거기서 조그만 데서 했는데 난 그때도 그 내 마인드 엄청 다 무조건 긍정맨이란 말이야. 그래서 난 이게 오히려 좋아. 내가 0에서부터 올라가는 거 보여주겠다. 약간 그게 이런, 그게 약간 낫지. 이런 거. 약간 더 멋있고. 약간 그거 하려고 내가 오히려 좋아. 아, 드디어 망했다 우리 집. 예스. 그러니까 내가 콤보이라는 캐릭터 할 때 사람들이 제일 좋아했던 게 그거야. 무조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나쁜 일을 절대 없어 나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내가 그때 우울증에 걸렸다? 오히려 좋아. 책 쓸 때 나중에 인터뷰할 때 써먹어야지. 약간 이런 나 그런 시절 겪었다 이런 얘기거리에 된다. 근데 그걸 우울증 진짜 힘들 때 그 생각을 하는 거야. 그렇지. 내가 공황장애 왔어. 그러면은 아, 이거 공황장애 나중에 얘기할 거리 되겠다. 뒤졌다. 스토리 나왔다. 뒤졌다. 오케이. 그 상태에서 그게 된다니까. 약간 그런 스타일이야.
아, 약간 노홍철 약간. 어, 약간 노홍철이랑 좀 비슷한 스타일이야. 그래서 이제 수면으로 나오는 거야. 이제 모자 벗고 이제. 그렇지. 그러니까 나도 안 그래도 이런 얘기들을 하고 싶은데 내 유튜브에서도 하려고 하고 싶어서 하려고 하거든. 근데 콘을 벗을 시기가 이제 애매한 거야. 애매해 지금 약간. 언제 오픈하지 이걸? 하고는 싶은데 이거 계속 쓰니까 자 벗었습니다 했는데 뭐 언제 쓰고 있었어? 이럴 수도 있고 근데 그래서 내 생각에 인스타에서는 이걸 계속 할 것 같고 왜냐면은 인스타 원래 워낙 이거 빨리 보니까 이 확 시선을 안 끄면 머물 수가 없어 그래서 이걸 쓰고 아마 유튜브나 이런 데서는 내가 내 거에서도 하고 인터뷰도 나가고 하면서 하지 않을까 앞으로는 그 앞으로는 어떤 방향성으로 뭔가 계획하고 있는 게 있어? 근데 사실 이게 시작이야 디자인 99단은 그러니까 누구나 크리에이터가 될 수 있다라는 거를 실현하기 위한 그 꿈을 위한 첫 시작인 거고 이제 이거를 더 다음 단계 계속 만들어서 이제 최적의 도구로 만드는 거지 진짜 근데 나는 내 생각에는 뭐 준비를 해가지고 뭐 기회가 그 얼마 전에 그 얘기하지 않았나 뭐 운이 사실 중요한데 운이라는 게 준비하는 사람들한테 운은 그거잖아 사실 나는 그걸 준비라고 생각한 적 없거든 그냥 난 놀고 있었는데 그 관련된 게 왔을 때 내가 그냥 잡은 거지 그렇지 그래서 뭐 그것도 어떻게 보면 비슷하긴 하지만 놀고 있었던 거지 난 놀고 있었던 거지 숨 마시고 있었던 건 아닌 거지 그치 근데 논다는 게 뭐 술 먹고 이런 노는 게 아니라 그렇지. 이런 게 키워지고 있었던 거지 나도 모르게 그리고 너가 얘기한 것처럼 나는 되게 이런 쪽에 있는 사람들의 약간 어떤 특징? 끝을 보는 특징? 그러니까 뭘 해도 얘기가 되는 거야. 뭐 무슨 얘기? 뭐 자전거? 아 자전거? 아 그치. 아 그래? 뭐 아 나 거기까지 나 왔는데 예를 들면 나는 뭐 이거 잠깐 했다 저거 잠깐 했다 화장 그거 한번 해보긴 했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뭔가 이야기하거나 그걸 내가 누군가에게 가르치거나 근데 내가 보니까 뭔가를 할 때 대부분의 것들을 가르칠 수 있는 수준까지 하는 것 같아. 아니야. 자전거. 아 근데 맞는데. 디자인. 그거야. 아니면 나는 이게 학습 효율 그 표가 있거든. 그래서 뭐 읽기, 그다음에 쓰기, 뭐 듣기, 말하기 뭐 이렇게 있잖아. 근데 그거 맨 밑에 있는 게 뭔지 알아? 가르치기. 아니 학습 효율이 내가 어떤 걸 배울 때 누군가한테 가르치는 게 제일 빨리 습득이 된다는 거. 그게 짱이지. 그러니까 이거 나는 디자인 99단을 하는 게 내가 이걸 배우기 위해서 가르치는 거야 맞아, 그래서 맞아. 나는 가르치면서 엄청 많이 배우거든 맞아 그래서 일단 시작을 해 난 몰라 모든 일도 똑같아 나 누가 처음에 로고 디자인 해주세요 했는데 나 로고 디자인 할 줄 몰랐거든 일단 받아 받고 나서 배우는 거야 그렇게 하는 스타일이야 근데 교육도 다 그렇게 했어 물론 이제 아예 준비를 안 하고 나도 열심히 하긴 하지만 안 하는 건 아니지만 하는 과정에서 나는 더 많이 배운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일단 시작을 해놓는 거야 일단 나 이거 가르쳐 줄게 그 다음에 이제 막 공부를 미친 듯이 해 그래서 책 쓰면 자기 책 쓴 사람이 제일 이득이잖아 맞아 자기가 제일 공부되고 그러니까 자기 생각 제일 정리하고 피드백도 나 그거 매주 과제 받잖아 나는 그 과제 받는 만큼의 레퍼런스와 데이터가 나한테 계속 쌓이는 거야 내가 훨씬 더 빨리 늘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난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 뭐 배우고 싶으면 공부 좀 한 다음에 가르쳐라 그렇게 얘기 많이 해 그럼 만약에 이제 디자이너